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좀 나오겠지. 그래서 국가 정신 교육대에 3천 명을 넣으라면 우리나라가 지중우듯이 조용할까 안 할까? 조용하겠죠. 조용할 때 국가를 개혁을 신속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경영이가 국회의원이 없는데 저 사람이 뭘 나와서 개혁을 하겠다냐, 저런 거짓말을 하냐 이러는데, 그런 건 염려할 거 없어요. 이강요라는 사람 알죠? 싱가포르? 네. 이 싱가포르이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어. 그죠? 네. 우리가 얼마요? 2만 5천 불이야.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랬냐? 이 사람이 수상이 되자마자 뭐 했죠? 아니, 섬에서 파티를 한다고. 당선 축하 파티를.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높은 사람 5,000명을 초청해서, 그래, 그걸 페리오를 딱 전세를 해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그걸로 오는 도중에 바다 가운데서 침몰시켜버린 거야. 5,000명이 수장됐어요. 국민들은 이강요가 죽이지 않은 줄로 아는 국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부 이강요 작품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강요가? 이에 싱가포르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그 아주 도둑놈들이야, 이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강요가 살인자 괴수의 얼굴입니다. 얼굴 보세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정치인 하면 이강요야.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지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또 강간을 하고 살인 강도를 하는 놈들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맨날 들어가서 먹고 자다가 또 나오면 또 강간하고 또 들어가고,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이 피해자가 1년에 없어지는 여자가 5,000명이야. 우리나라의 영구 미제로 없어지는 여자가 5,000명인데 그 부모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딸이 없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 딸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어디 갔겠죠. 뭐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겠죠 이래요. 근데 실제는 없어져서 술집으로 마약 먹여가지고 술집에 팔아먹은 거야. 그 길거리 서 있으면 그냥 차에 납치해서 가버려. 이런 무법천지 시대에 연간 매년 5천여 명의 여자가 사라지는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하고 마주쳐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강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청소했어요? 물속에 넣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사형수가 얼마나, 사형수 한 사람도 사형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죠. 왜 그러냐? 대통령들이 겁쟁이들이야. 과단성이 없어. 내그치 섭리로 온 자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중국에 지진이 나서 50만 명을 그냥 참사시켜버려요. 맞아요? 말하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인간들은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범들이, 사형수들이 감옥에 가면 제일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맞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 죽이느냐? 안 죽여요. 몽땅 이 사람들이 형을 때린과 동시에 종신으로 어디로 가느냐? 몽고, 중국으로 데려와서 사막 방지 사업에 다 투입 거야. 사막 녹화 사업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나 없나? 다시는 못 나와. 그냥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라, 이게. 재진만큼. 거기 가서 이 재수들이 중국으로 간 다음부터는 황사가 안 날라와. 미세먼지 없애는 데 쓰겠다, 이거야. 죄 짓고 싶어? 큰 죄를, 사람 죽이고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 황사 막는 일에 평생 가서 봉사하면 돼. 맞아.
이거는 살인 강간 사건 한 사람을 형기가 다 됐으니까 풀어줬다. 그럼 나와서 그게 정상적으로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황사 없애는데 일하라 이거야. 거기 가서 밥 주고 다 주니까 단 탈출이 어려워. 불가능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청소해가지고 세계를 청소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이강요가 그 싱가포르에 각 종교 파가 많고 정치 복잡한 이강요가 싱가포르를 5,000명을 딱 물에 없애버리고 나서 그것이 뭐 이번에 우리 세월호도 뭐 누가 없앴느니 없애 이런 말이 많으나 이강요가 한 거는 그게 틀림없다 아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어. 알겠죠? 네. 그 5,000명이 없으니까 이강요 마음대로 맞아 맞아. 맞아요. 마음대로 해요. 지금도 미국 사람이 길에 끈 받았다가 권장 맞아서 안 맞았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